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이번에는 경기부양한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지난 11일이었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서명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3월 셋째 주부터는 1,400불 현금 지급도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원래 법안 통과된 대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 중에서 이번에 이렇게 좀 새롭게 추가된, 새롭게 생긴 부분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네. 아니, 근데 금요일에 서명한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하셨대요? 그 하원에서 그 11일 아침에 넘어왔대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일찍 왔는데 서명하지 뭐 이렇게 된 거라고. 기다리지 않아요. 빨리빨리 하십니다. 빨리빨리 바로 해서 그날 같은 날 오후에 그냥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12일에 할 거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바뀌어서 저는 좀 막 그 기사들 수정한다고 급했습니다. 그날. 그래서 잘 됐죠 뭐. 네. 그랬습니다. 그렇고 그 이번 경기 부양안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식당 구제 기금이라는 거예요. 레스토랑트 릴리프 펀드라고 해서 이 식당 구제 기금이 그동안 경기 부양안에는 뭐 PPP라든가 뭐 여러 가지 대출 프로그램이 그렇죠. 있었지만 이렇게 딱 콕 집어서 식당 구제 기금 이렇게 해서 만든 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거를 만들었는데 이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그 전에 이게 원래는 처음에 하원에서는 250억 달러가 책정이 됐었는데 오히려 상원에 가서 이게 늘었어요. 286억. 네? 그래서 이 기금이 좀 늘어났다는 거.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이 기금은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랜트예요. 그래서 신청하시면 네. 그 용도에 맞게만 사용하시면 굳이 갚을 필요가 없는 거. 그러니까 식당 하시는 분들, 식당 관련 업종들 다 포함이 됩니다. 딱 그냥 식당만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잘 들어보시면 아마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먼저 어떤 식당들이 그러면 신청할 수 있느냐. 독립된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뭐 체인점 형태의 식당들도 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그 대신 체인점 같은 경우는 지점이 20개 이상 뭐 좀 대형 체인점은 안 되고요. 그 이하로 되는 그런 체인점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식당뿐만 아니라 뭐 주점도 가능하고요. 카페, 커피숍 이런 데도 돼요. 그리고 캐터링 업체들. 오. 그리고 뭐 라운지라든가 푸드트럭, 카트, 뭐 숙박업소도 가능하고요. 와이너리, 테스팅룸 이런 업소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고 이 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난해 12월부터 SBA, 중소기업청이죠. SBA가 접수하고 있는 공연장 지원 그랜트를 신청한 업소는 해당이 안 돼요. 이때 만약에 그걸 지원하셨다면, 그 다음에 완전히 그냥 퍼머넌틀리 이렇게 딱 폐쇄한 그런 식당들 있죠. 그런 곳은 할 수 없습니다. 네. 언제 했든. 그 다음에 그리고 2018년 이전에 설립된 업소들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019년, 2020년 창업한 업소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직 문도 안 열었어요. 그치만 나는 이제 영업을 준비하고 있어. 네네네. 문을 열 오프닝 할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식당들도 다 가능하세요. 다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근데 연도별로 그 창업한 연도별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연도별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2018년 이전에 설립하신 분들 있죠? 네. 그 창업을 2018년 이전에 하신 분들은 2019년도 전체 매출액에서 2020년도 전체 매출액을 빼는 겁니다. 2019년은 코로나 이전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셨겠죠. 그렇죠. 그런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내가 매출에 손해를 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2019년에서 20년을 빼면 내가 얼마만큼 손해를 받는지가 네네네. 나오겠죠. 그만큼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 대신 지난해 1, 2차 경기부양한 때 왜 PPP 융자금 신청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네네. 융자금은 빼셔야 돼요. 거기서. 그래서 그 차액에서 융자금 뺀 만큼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갚을 필요 없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PPP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굳이 뺄 필요는 없네요. 없죠. 없으니까. 네. 네. 근데 웬만한 분들 하셨을 것 같고. 네. 자, 그 다음에 2019년에 창업한 업소들. 2019년에 창업했으면 2019년 1년 매출액을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은
2019년도 월 평균 매출에다가 내가 어느 달에 뭐 창업을 했던 간에 우선 월 평균 매출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한 달 그 평균 매출을 딱 산정을 하고 거기 곱하기 12를 해요. 그냥 그걸 1년이라고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20년도 월 평균 매출에 또 12를 곱해야 돼요. 그때도. 그러니까 월 평균으로 계산하는 거죠? 네, 월평, 네. 이분들이 2019년에 창업한 분들이 이렇게 월 평균으로 계산해서 거의 곱하기 12를 해서 1년치를 산정한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9 빼기 2020년도 매출액을 합니다.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해서 받을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차 때 PPP 융자금 받으셨으면 그 융자금 빼셔야 되고요. 그 융자금까지 PPP 융자금까지 뺀 액수 여기도 이제 그렇게 지원금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창업하신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 이제 2019년도 매출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식재료 구입 등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서 1, 2차 PPP 지원금을 뺀 액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계산이 조금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창업한 그때부터 내가 뭐 이제 그 식당이든 뭐 커피숍이든 주점이든 간에 내가 거기서 이제 판매할 모든 식재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구입한 전체 비용에서 그냥 PPP 융자 받은 부분만 빼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업소도 그 발생 비용만큼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네. 지원 신청이. 아직 문을 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PPP 용자도 안 받으셨을 가능성이 그렇죠. 많으니까 네. 이분들은 그동안 내가 그 창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 동안 쓴 비용만큼을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앞에서 그 완전히 퍼머넌틀리 이렇게 플러스 네, 하신 네. 그런 업소는 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규정 잘 몰라서 나는 문을 닫았는데 신청을 했어요. 네? 그래갖고 돈을 받았어요. 만약에 네. 이런 경우에는 반환하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다 검사가 나와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나오신 분들은 반환하시고 이게 PPP 융자도 왜 본인들의 거래 은행에 가서 많이 도움을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 그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소 SBA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은행 가서 도움을 받으시면 조금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뭐 내가 엄청난 손해를 봤어. 그래서 막 뭐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그 액수를 다 신청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상한선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독립업소의 경우에는 최대 500만 달러까지만. 어마어마한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거의 다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체인점을 갖고 있는 경우는 최대 1000달러, 1000만 달러. 네, 1000만 달러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19년 매출이 50만 달러 이하인 아주 소규모 식당에 대해서는 좀 50억 달러를 따로 배정을 해서 지원할 방침이라고 그래요. 이게 조금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 먼저 막 이렇게 신청을 해버리면 다 가져가 버리면 그 마련한 기금들이 또 소진이 그렇죠. 돼서 네. 정작 도움을 받아야 되는 아주 좀 영세한 기업들, 영세한 그런 식당의 경우에는 좀 받기가 어려우니까 좀 별도로 이렇게 50억 달러를 지원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퇴역 군인, 그리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신청이 시작된 후 최초 21일간 최우선 접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좀 미리미리 네. 시작이 되면 빨리 가서 신청을 하시면 어느 뭐 그보다 그렇죠. 먼저 받을 수 있으니까 도움이 네네. 될 것 같아요. PPP 용자처럼 이 식당 구제 기금도 역시나 그 딱 정해진 데 쓰셔야 돼요. 네네. 비슷해요, 근데. 그러니까 직원 페이롤에 쓰셔야 되고요. 모기지 원금 및 이자, 그다음에 렌트비, 유틸리티비, 관리비, 그리고 이제 개인 보호 장비, 위생 기구, 그런 구입비 등에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 2월 15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재료 구입비, 공급자 비용, 운영비, 직원 유급 병가 지원비 등에 사용하면 역시나 다시 갚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딱 그
팬데믹 시작할 그 기간인 것 같아요. 그 기간에 사용한 돈들. 그 다음에 그 대신 이렇게 다 했는데도 돈이 남았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반환해야 된대요. 이렇게 안 하면 추후에 감사를 거쳐서 뭐 지정된 용도가 아닌 그런 다른 곳에 사용된 돈들을 다 회수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식당 구제 기금, 레스토랑트 릴리프 펀드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워낙 한인들이 식당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요. 저 아는 친구도 작은 체인점 하는 친구들 몇 명 있는데 많이 힘들어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뭐 커피숍 하시는 분들도 다 해당되고, 반찬 가게, 뭐 케이터링 하시는 분들 다 가능하니까 요거 다 신청하셔서 갚을 필요 없는 돈이니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